잠깐만. 큰일 났다. 얘 이 방송이야! 안 돼! 50개 먹고 땀을 흘려. 물려라. 아들이 이수다가 50다고 난리네. 아이고. 어떡하노. 아이고. 이렇게라도 갈 좀 못하겠어. 그쵸, 이렇게라도 애들. 그래서 실시간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진짜. 저희 수다 애들 귀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솔탕이. 솔탕이 제일 좋아. 세탕입니다. 세탕이 미용하고 이뻐졌어요. 가라 세탕. 라떼 진정해. 폭풍 꼬리 꼬리 뺏어 왔어요. 저 이제 채팅 못 봅니다. 네. 맞았습니다. 지금 빼지 말라 하는데. 지금 지 땅에 냄새 묻고 있다. 지금 설탕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지금 냄새 묻고 있어가지고. 골채는 그런 게 없는데 라떼는 좀 영역이 이렇게 좀 심해가지고. 혹시 여기서는 라떼가 대장이어가지고. 지가 여기 찍혀야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있나 봐요. 라떼는 도는 거 있잖아. 설탕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실시간 지금 똥방송을 보고 계시죠? 아 마이 갓, 이런니. 설탕이 그런 물 건들어. 지금 벽에 붙이고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어우. 떠났다. 아, 안 됐고. 원래는 구석에 한 곳에 싸는데 이렇게 막 지 영역에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막 난리를 부려요. 얘네가 나간 거면은 괜찮은데 설탕이가 들어온 거라 가지고 지금 라떼가 아주 한껏 하나 상태예요. 유튜브 가 유튜브 가긴 해. 수달이 생방송 똥을 쌌다. 똥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실시간의 요리 아니겠어요? 손만 좀 씻고 올게요. 카메라 피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사양 동물이어가지고 똥냄새가 심하긴 해요. 사양 동물이라고 냄새나는 애들이랑 쪽제비가거든요, 애들이. 물쪽제비 애들이라가지고 기본적으로 냄새는 이렇게. 근데 뭐 저는 계속 맡아서 그런지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육식이 그래서거든요. 솔직히 저는 얘네 똥냄새보다 빠나 똥냄새가 정말 심하거든요. 나 솔직히 개 똥냄새가 제일 심해. 진짜 개 똥냄새가 진짜 세상입니다. 야생성을 위해. 아 입으로 공공해. 찾아먹는 서비스. 부지런하게 찾아서 먹어야지. 바이트미라 생각하고 찾아먹는. 자 여기 카메라 보고. 어디까지 나온 카메라? 여기 너무 가까이 있다. 저기 삼각대에 똥 묻었다. 아 차가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수영.